지켜보면은 뭐 방법은 아시는 거고죠. 바로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40번 문제. 40번은 토지 건물을 520만 원 주고 구입했다. 부대 비용이 40만 들어갔다고 그죠? 그러면은 얼마 주고 산 거죠? 520만 원 주고 사잖아, 그죠? 토지와 이런 건물을 샀는데 이걸 520만 주고 샀다, 560만 주고 샀다 이거죠.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250만 원과 150만 원이다. 그죠? 요걸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요걸 구분해 줘야 되나, 그죠? 요걸 이제 건물과 토지, 토지와 건물로 나눠 줘야 됩니다. 요 560만 원 가지고, 그죠? 건물이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배분해야 되죠, 그죠? 배분. 그 배분하는 기준이 그거 보니까 250만 원과 150만 원이죠, 그죠? 요거는 25대 10으로 나눠라 이 말입니다. 그 토지 25, 건물 150 했잖아, 그죠? 그럼 요 배분하는 건 알잖아, 그죠? 560만 원과 나눠주면 되죠. 15대 건물과 토지는 15대 25니까 5로 약분해버리면 5대 3이죠. 그죠? 5대 3이다. 그잖아, 그죠? 8분의 3.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뭐 관계없네. 8로 나눠, 8분의 3. 다 8이잖아. 8, 7이 56, 3, 210만 원. 건물에 들어갈 돈은 210만 원이에요. 여기는 350만 원. 어디 하잖아, 그죠? 예. 건물에 210만 원. 요래 배분했다, 그죠? 배분까지는 알겠죠, 그죠? 그 요거, 강가상업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건물에 대한 강가상업비. 내용연수가 10년, 잔존할세가 10만 원이다. 강가상업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정해법이니까. 간단하잖아. 정해법이니까, 이제 건물의 취득 원가는 210만 원. 여기에 대한 잔존가치가 얼마? 10만 원이죠. 내연수는 몇 년? 예? 10년. 얼마죠? 20만 원 나오겠네. 예? 그런데 언제 구입했죠? 10월 1일에 구입했잖아. 그죠? 몇 개월? 3개월만 해야지. 날짜가 10월 1일 했으니까. 알겠죠? 그럼 얼마? 잡이 5만 원이네. 정답. 알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요걸 가지고 여기에서 요까지 얼마고 해서 요 얼마고 요래 문을 요렇게 문제 한 문제 만들 수 있고 강과 상업이 뭐 이것도 한 문제잖아. 문제 두 문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하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예. 알겠죠?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요거 따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어차피 우리는 그죠? 회계학은 바로 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다음 41번 딱 보니까 뭐죠? 손상 문제네. 1년도 초에 그죠? 샀는데 100만 원 샀다, 그죠? 샀던 걸 2년도 말에 사용 가치와 순공이 두 개 나왔네.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그리고 3년도 말에 둘 중에 큰 쪽. 85만 원. 큰 쪽이니까. 요래 됐다. 그럼 100만 원짜리가 60만 원 돼서 내렸네. 얼마 내렸느냐? 요거 올랐네. 얼마 올랐노? 이거 묻잖아, 그죠? 묻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손상이라 부르고 손상처럼 이걸 환입이라 이래 부른다 그죠? 예, 이름이 근데 먼저 보면은 환입 얼마고 이름 묻잖아 그죠? 계산만 하면 되지 뭐 알고 나면은 계산만 예. 요거 묻는다 그죠? 일단은 보세요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100만원짜리가 60만원 됐지만 이거는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기간이 시간이 흘렀잖아 그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간 상가를 해야 된다. 2년 동안 1년에 10만원씩이니까 2년이면 20만원이죠. 그럼 장부 얼마짜리가 80만원짜리 60만원 얼마 내렸죠? 20만원 내렸네. 손상. 또 요게 또 1년 지났다. 1년 지났다. 그죠? 여기서도 1년간 감가상각 해야 되겠다. 그죠? 원래 우리가 10년이었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8년 남아있죠? 87이 56, 85 40. 7만 5천 원.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감가상가 1년치 하고 나니까 50만 5천 원짜리가 요래 됐네. 올랐네. 얼마 올랐느냐. 그 이거 조심할 거나, 그죠? 한 요 금액은 뭘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장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장부. 한도를 봐야 돼. 한도.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 장부 한번 계산해 볼게 보세요. 요게 원래 100만 원짜리였잖아. 그죠? 100만 원짜리가 3년이 지났네. 1년에 10만 원씩 3년 지나면 이 장부 얼마? 70만 원이잖아. 그 이거 초과돼 버렸네. 이건 안 된다. 여기까지만 답이다. 그죠? 얼마? 17만 5천 원. 알았죠? 이 답이다. 요거 손상 환입 요거 답이잖아. 정답. 둘 다 묻네. 이것도 묻고 이것도 묻는다. 그죠? 정 1번 답. 이러면은 뭐 그죠? 됐고. 42번. 예, 42번 문제 보세요. 기계를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에 샀다가 이걸 감가 상가 하다가 이걸 팔았다. 이걸 얼마에 팔았죠? 예, 4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네. 그죠? 묻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감가 상각을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연수 합계법인 교수님 뭐 되지 뭐 그죠? 취득 원가 100만 원. 그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10% 10만 원. 곱하기 지금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 3년이네. 그죠? 1년, 2년, 3년이니까 더 하나 6이다. 합계가 6이죠. 6분에 지금 조심할 거 11월 30일에 팔았다 그죠? 2001년 9월 1일에 샀다가 그 다음에 11월 말에 팔았다면은 요거는 1년하고 몇 개월 지났죠? 1년 3개월 지났잖아 그죠? 1년 3개월 맞죠 그죠? 자 보세요. 1년 3개월 1년 3개월 3개월 부분에 뭐 12분의 3 알았죠? 그러면은 4분의 1이니까 0.5가 되네 그죠? 3.0.5다 3.5 알았죠?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1년 3개월이니까 1년 3개월 3개월은 12분의 3 4분이니까 0.5 0.5 3에다가 0.5 더하면 3.5잖아. 그죠? 0.5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1.5, 3.5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요 정도야. 그죠? 답. 이제 계산은 먼저 끝난다. 그죠? 95만에다가 곱하면 얼마? 5일은 5, 3일은 3, 525. 52만 5천 원 나오죠? 47만 5천 원이죠. 요, 요래 손해봤네. 얼마? 2만 5천 원 손해봤다. 그죠? 예, 정답 1번. 43번. 잘못된 거 틀린 단말 볼게요. 3번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하는 경우에 그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 사용 중인 건물은 뭐라 한다? 비용 처리해야 돼. 비용. 틀렸죠. 그죠? 다음 44번 문제. 교환 나왔네. 내 거니까.
장부와 시크. 자, 내꺼 치도 원가 450만 원이고 강가 누계가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장부는 얼마? 350만 원이죠. 350만 원짜리다. 그죠? 신기계 장치의 공정가치는 390만 원짜리다. 이로 인하여 시가, 우리 기계의 시가는 360만 원짜리였고, 그래서 현금을 20만 원 지급했답니다. 현금 20만 원 줬다. 그죠? 주고, 이거 교환 거래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자, 보세요. 요거 취득을, 기본이 이거잖아. 그죠? 우리 취득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실질이 있다, 있으면 뭐라 한다? 내꺼 시가. 내꺼 시가는 이거잖아. 얼마? 380만. 없다면 뭐죠? 내꺼 장부. 얼마? 370만 원이고. 요 교환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처분 손익은 요거, 요거 차이. 350만 원짜리 요리대에 얼마 올랐죠? 10만 원. 이익이다. 그죠? 요게 기본 묻는 거니까. 옳은 거 물었습니다. 예, 지금 실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4번 정답. 취득원가는 얼마? 380만 원. 그 하나 고쳐내세요. 손익은 얼마? 10만 원입니다. 둘 다 알아놓으세요. 둘 다 알아놓고. 알겠죠? 다음, 이번에는 23번. 그거는 바로 갈게요. 자본지출, 이건 우리, 그죠? 잘 안 한 거고, 바로 45번. 비밀 적립금이 발생, 비밀 적립금은 이익이 클 경우입니까? 작을 경우입니까? 이익이? 비밀 적립금이 생긴다면 이익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비자금이 생긴다면 이익이 크게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장부에 크게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적게 해야 세금 적게 내지. 그래야 비자금 생기지. 에?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 알겠죠?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를 설명한다.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익이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진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거나, 그죠? 부채가 커지거나, 수익은 작아지거나, 비용은 커지는 경우다. 그죠? 알았죠? 그거 찾으세요. 수익률, 자본지출, 요거는 비용은 커지고, 알죠? 비용은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네. 틀렸네. 상품을, 자산을 과대했다. 아니고 틀렸고, 부채를 적게 했다. 아니고 틀렸고, 4번 자산을, 감가상각을 과대, 비용 크게 했다. 맞네. 자산 과대 적어야 되잖아. 그죠? 4번 정답. 46번. 회계 기간이 1월 2일부터 10일 말까지다. 그죠? 수선비 사용만 지출했다. 이거 대수선했네. 자본 지출인데. 이걸 수익률 잘못 처리했다 그랬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딱 보니까 우리 많이 보던 거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돈 400만 원을 무례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이때 자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다. 자산을 우리가 처리했다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률이 몇 프로? 40% 그랬습니다. 이제 50%네. 50% 그죠? 얼마? 200만 원. 요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더라면은 비용을 200만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 잘못했다 그죠? 결과적으로 비용이 200만 원만큼 커져버렸죠. 비용이 커졌다는 건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졌겠지. 비용은 200만 원 작아졌다. 그죠? 비용은 200만 원 작아졌다. 작아졌다. 답은 몇 번? 5번인데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왜? 이거 계속 잘못했네. 잘못했습니다. 어디 잘못했을까요?
뭐 잘못했, 내가 하다 보니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됐죠? 수선을 언제 했죠? 10월 1일 했잖아. 그죠? 강가상 이건 1년치잖아. 3개월만 해야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건 조심하세요. 내가 일부러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한번 해봤지. 여러분들 안 하면 오네 싶어가지고. 그럼 얼마? 50만 원이지. 그러면 50만 원 해야 될 것을 얼마 했다? 4만 원 했으니까 비용이 얼마 커져버렸죠? 350만 원 커졌잖아. 그죠? 2건 350만 원 작아졌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날짜 읽으면서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수리를 가다 10월 1일 했으니까 1년이 아니다. 그죠? 3개월 채야 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47번 문제는 아, 재평가 나왔네. 재평가. 자, 보세요. 8억 주고 샀다. 8억. 8억에 샀네. 이게 얼마짜리 되었습니까? 8억짜리가 얼마? 6억이 됐다가 또 얼마 됐다? 9억 됐네. 그죠? 이게 1년도 말이고 요건 언제? 2년도 말이다. 그죠? 맞죠? 그죠? 네, 맞네. 자, 보세요. 재평가 나왔다. 기본은 뭐다? 상해해야 되죠? 보세요. 요거 얼마? 마이너스 2억. 요거 얼마? 플러스 3억. 맞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1년도, 이게 물, 당연히, 이거 묻습니다. 이거. 1년,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묻는 게 항상 마지막 물으니까, 시험에 항상 그래요. 항상 이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으니 상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마이너스 2억에 요거 상기해야 되잖아. 얼마? 플러스 1억이 답이죠. 이름이 뭐죠? 이름 뭐죠? 요거. 플러스니까 뭐죠? 이름 플러스니까 뭐죠? 예? 마이너스는 뭐고? 재평가 손실, 플러스는 재평 잉여금이잖아. 잉여금 맞죠? 그죠? 요거는 재무상태비 들어간다. 그죠? 맞죠? 자, 이제 답 보세요. 재평 잉여금 이름 맞네. 답 5번 맞잖아. 맞죠? 그죠? 묻는 게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묻잖아. 이거. 그죠? 알았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재평가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이거는 잉여금이니까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이니까 재무상태비 들어가지만은 손에 들어가는 얼마고 물으면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요거 아니잖아. 그죠? 요거 말을 아이구나, 아이러나 할 때는 요거 반대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억의 반대는 뭐다? 플러스 2억, 여기 이익 답이다. 이익, 알았죠? 요래 물으면은, 반요 말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재평가, 이런 묶어들라. 재평가 잉여금 해서 여기 있으면 답인데, 반 나오는데, 손익계산서에, 이건 아니잖아. 요건 아니구나. 알아야 되지. 눈이 최고.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여기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반대. 플러스니까 이익이잖아. 그죠? 여기 답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예. 요거. 알았죠? 이것도, 예,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24번, 무형자산. 이제 자산의 마지막 파트네. 그죠? 무형자산. 하면은 뭐죠? 여하산은 뭐죠? 영업권. 알았죠? 권리금이다. 알고, 그,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아래 보면은 연구활동, 개발활동 구분해놔죠. 그죠? 연구활동은 모두 비용 처리하고, 개발활동에서 그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거는 자산이고, 충족 못하면 비용 처리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인데 48번 한번 볼게요. 48번. 자산과 부채 다음과 같다.
자산 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두 개 나와 있네, 그죠? 장부와 공이 나와 있다.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죠? 이 회사 얼마짜리 하면은 우리 이거 자산 부채잖아, 그죠? 자산 부채를 빼면은 뭐가 되죠? 자본이죠. 이게 100원이고 이게 30원이면은 70원이다. 이게 얼마짜리 회사다? 7원짜리 회사잖아. 7원짜리, 그죠? 알죠, 그죠? 그 지금 자산이 얼마죠? 오늘 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오늘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하잖아, 그죠? 인수할 때는 장부를 봐야 됩니까? 공정가치 둘 중에 이 두 개 나왔을 때는 뭘 봐야 된다? 항상 공정가치입니다. 시가, 시가. 오늘 현재 가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자산 얼마짜리? 900만 원. 여기 900만 원. 어? 여기 얼마? 400만 원. 이건 얼마? 900만 원이고 이게 400만 원, 이거 500만 원이지. 500만 원짜리 회사를 얼마 주고 샀죠? 어? 아예 읽어 보세요. 얼마 줬죠? 내가 돈 안 줬네. 주식 줬네, 그죠? 주식 줬습니다. 4,500주 한 주에 얼마? 액면 얼마죠? 1,000원인데 오늘 시중가에 얼마? 1,200원이잖아. 그럼 1,200원 줬다 이 말이잖아. 오늘 가치가 4,500주 1,200원이면은 얼마죠? 540만 원 줬다 이 말이지. 네? 알겠죠? 500만 원짜리 사면서 내가 대가를 540만 원 줬다. 돈 더 줬네. 그럼 뭐라 한다? 영업권 40만 원. 영업권 40만 원. 알았죠? 5번 정답. 영업권 40만 원. 49번.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1년도와 2년도에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을 지출했다. 신제품은 6월 1일부터 생산이 가능이 되었고 증액법으로 개발비를 상가할 경우에 12월 30일 현재 개발비의 장부금액 얼마? 읽어보면서 그죠? 개발비 상가액이 얼마냐 묻는 게 아니고 장부금액 얼마냐 물으니까 개발비에서 감가상각비 빼야 되는구나. 그죠? 그걸 딱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장부잔액 얼마고 묻잖아. 알았죠? 내용에서는 5년이다. 알았죠? 자, 이제 그걸 알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50만 원 돈이 들어갔고 40만 원 돈 들어갔다. 그죠? 총 얼마 들어갔죠? 90만 원 들어갔죠. 그죠? 90만 원 가지고 상각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상각하고 남아 얼마 남아 있느냐 이 말이지 뭐. 어? 개발비의 지동가 얼마다? 90만 원 말이지. 그죠? 90만 원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상각하고 남아 장부 얼마 남느냐? 이건 묻잖아. 알았죠? 그죠? 장부 얼마 남아 있느냐 이거 묻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생산이 가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6월 1일부터. 그럼 6월 1일부터 상가하게 되면 결국 몇 개월 해야 되죠? 7개월. 그렇지. 7개월만 하면 돼. 7개월. 요거 몇 년간 할 수 있다? 몇 년? 5년이잖아. 5년임에 중에서 7개월. 5년이면 18만 원이네. 그죠? 1년에 18만 원인데 7개월만 해야 되나? 7개월. 10분의 7. 7개월만 해야 되니까. 얼마? 네, 10만 5천 원. 알겠죠, 그죠? 빼고 나면 얼마? 79만 5천 원 답이다. 4번 정답. 알았죠, 그죠? 4번이 정답. 4번 정답. 79만 5천 원. 여기까지가 자산 끝났습니다. 자산. 여기까지 50%. 반에서 반. 진도도 반했고 시험도 여기까지 50%. 여기까지가. 50점 이제 땄습니다. 그죠? 이제 과락은 면했고.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회 점수다. 그죠? 자, 돌아오세요.
첫 페이지 1번 다시 보세요. 1번. 재무회계 순환 과정이다. 그죠? 순환 요거에서 우리 회계상 거래. 그죠? 그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3번. 그 3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많이 해 왔잖아. 그죠? 예를 이런 게 이런 게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 회사는 선급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12월 31일에 수정분기 묻죠, 그죠? 물으면 여기 차변이 있잖아. 차변에 반대 요리 들어갑니다. 알겠죠? 보험료 요리 들어가요. 대변은 뭐가 되고? 선급보험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요 문제는 그죠? 8월 1일 날 집세를 받았잖아. 현금이고 대변은 뭐가 된다? 선수 임대료죠. 그 돼 있죠, 그죠? 맞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거는 12월 잘 보세요. 수정분계는 여기 대변이 있죠. 대변이 있잖아. 요거 반대. 무슨 임대료? 그냥 임대료 이렇게. 알았죠? 임대료 들어가고 차변은 무슨 임대료? 선수 임대료. 알겠죠? 요래 한다는 거죠. 그 회계 등식에는 우리 거기에 유상증자는 플러스 현금 배당 감자는 마이너스다, 그죠? 3번. 재무의 개념, 요거는 기본서 1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서에 보시면은 근본적 특수임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또 자산의 기본적 우리가 재무의 표시라든가 자산은 뭐, 그죠? 자산에 대한 거, 자산의 정의, 미래 경제 효익이다, 부채, 그 대가, 이런 게 있잖아. 자본은 자산 부채 측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거죠. 기본적인 그런 용어 같은 이런 거는 좀 기본서를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3번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본서를 꼭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법 나온 그대로 나오니까. 4번 관습, 요거 보수주의, 그죠? 5번의 개정의 분류에서 요 핵심이 뭐죠? 원칙과 예외 아까 있었잖아. 유동과 비유동, 예외, 그죠? 또 하나, 금융과 비금융. 알았죠? 금융자산과 비용자산, 그죠? 자산평가 방법은 뭐, 원가법, 시가법, 저, 이거는 많이 하던 거고. 8번에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에, 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면은 뭐, 풀릴 거고. 9번에 육아정권에서는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그거 차이점. 알겠죠? 비용 처리하는 거와 상계한다 안 한다 하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10번에 가면은 대손해계다 그죠? 대손충당관계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제가 왜 기본 강의할 때 항상 해줬잖아요. 대손 예상할 때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잔액을 빼고 하잖아 그죠? 대손 예상, 대손 확정 그리고 다시 회수하는 경우 단기분 회수와 정기분 회수 했잖아 그죠? 그걸 기본을 정확하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그걸 정확히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시범에 가면은 현재가치 평가 현재가치하고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를 적용하는 방법 그죠?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 그리고 12번에 가면은 할인이죠. 할인하는 거 할인료 계산하는 거 그죠? 거기에 우리가 실수금 얼마냐 계산할 때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까지 묶어서 같이 이해하시고 13번에 가면은 매출이익 구간 이거는 워낙 많이 해왔던 거죠. T계정 두 개, 상품에 두 개 있잖아 그죠? T계정 기초기말 매입 매출이익 알았죠 그죠? 그게 물론 이제 환출형을 제외하고 매출운임은 제외 환출은 빼야 되고 매출운임은 제외하죠. 그리고 단가 결정하는 거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 그죠. 총평균법 같은 거,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추구한다면은, 매가 환원법. 그리고 15번에 가면은,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예. 뭐, 이건 우리가 뭐, 워낙 많이 해왔던 거, 많이 해왔죠, 그죠. 평가하면은,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알았죠? 17번,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거와 포함하는 건 내 거. 제외하는 거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하면은, 공정가치 모형은 강상 안 한다. 그죠? 그 지분법 나왔다. 그 지분법 나오면은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뭐하고 더하고 배당은 뭐하죠? 빼잖아. 이게 지분법이다. 그죠? 잔액. 알죠? 이익이 생기면 내 몫만큼 더하고 배당은 내 몫만큼 뺀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다음 이제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면 강가, 상가, 증액법, 연수학계법. 그죠?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21번 취득원가. 그 취득원가에서 철거비용 같은 거는 플러스하고 잔존물 가치는 반대로 뺍니다. 그죠? 교환은 상업시설이 있다 없다 구분하는 거죠. 주로 나오는 게 뭐 있다 나옵니다. 있다 하면은 내 것일까. 그죠? 내 것일까. 자본시설은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요지출. 그게 오류 있죠. 그죠? 자본지출을 수요지출 잘못 처리했다. 반대로 수요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이런 거. 그 관계. 무형자산하면 뭐 대표가 뭐죠? 영업권이잖아요. 영업권. 그죠? 영업권이고. 연구활동에 밑에 보면은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두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에 발생, 이건 모두 비용 처리하지만은 요거는 몽땅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는 이게 나눠지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는 게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게 있더라.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입니다.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는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게 있다. 그죠? 요게 요건이 있잖아. 요건. 여섯 가지. 그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면 되고요. 작업력, 판매력, 그리고 효익, 그리고 측정, 그리고 기업의 의도가 있는 요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처리하고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시험에 연구 단계에서는 모두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 모두 자산 처리한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이거 나누어진다 하는 거 알고 또 하나 개발 그거 보면 우리 그 프린트 보면 11쪽이 있잖아. 그죠? 아래 보면 연구 활동에 일반적 예가 나와 있죠. 그죠? 개발은 4개 나와 있잖아. 그죠? 예. 시험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인가 이래 한 번 나온가 두 번 나왔는데 요 이론 문제에서 연구 활동 하면 기본 이겁니다. 예. 연구 활동 하는 거는 그죠? 예. 말하면 이제 새로운 제품을 연구 단계잖아요. 연구 단계. 그죠? 연구 단계. 그래서 어떤 이제 탐구, 탐색 이런 활동, 새로운 지식을 뭐를 할 건지. 그죠? 어떤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 활동 연구 단계다 보시면 되고, 요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죠.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이 그죠? 개발한다는 거는 시제품, 샘플 만드는 과정, 샘품을 개발, 설계하는 이런 활동.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개발 단계다. 아시면 돼요. 알겠죠? 시제품 만드는 게 이제 개발 단계. 그 네 가지 더 굳이 나와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요걸 기본 잡아서, 기본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자산 부분, 그죠? 이거 다 끝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또 50% 반반씩 할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뒷부분까지 해서 예, 딱 완성할 겁니다. 오늘 자산 50%까지 해서 요 기본을 해서 요 핵심은 요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 보시면서 집에 가서 또 한번 쭉 자산 부분을 총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